체중 21kg 감량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옷 사이즈의 변화라고 하네요. 아, 이거 봤어요. 제가 옛날에 뚱뚱했을 때 정말 아기 낳고 났을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. 한때 즐겨 입었던 반바지,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? 같은 사람이 입은 옷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. 한창 살이 쪘을 때 한 78에서 80kg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. 아, 그때 입었던 바지인데요. 이게 허리가 거의 한 33인치 정도 되는 바지예요. 그때에 비하면 33인치에서 한 27인치니까 한 5인치 정도 줄은 거예요. 주먹이 거의 하나 정도 이상 들어갈 정도니까요. 이제는 입을 수 없을 정도지만 버리지 않고 보관해둔 이유가 있다는데요. 가끔씩 그래서 옷을 옛날에 입었던 옷을 옷장석에서 꺼내면서 아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뚱뚱했었구나. 다시는 살을 찌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언제 봐도 반가운 이웃 지은 씨입니다. 그녀의 기억 속 용희 씨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. 제가 10년 전에 언니 처음 봤을 때는 지금보다 되게 몸이 좀 컸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거의 집에서 좀 약간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멋진 언니가 됐어요. 너무 부러워요.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부러움의 대상이 된 용희 씨. 그렇다면 평소 그녀의 식단은 어떨까요?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러면은 약간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더 먹고 싶어지고 좀 요요도 좀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먹으면서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. 친한 동생 지은 씨를 위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. 파스타를 크게 한 입 넣는 용희 씨. 대화도 있고 먹는데 집중하는데요. 근데 언니는 탄수화물 이렇게 잘 먹고 좋아하는데 살이 안 쪄? 자꾸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왔다 보니까 집에 와서 막 이것저것 다 폭식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맞아. 요즘에는 정말 잘 먹고 있어. 용희 씨처럼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탄수화물을 폭풍 흡입해도 살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그녀. 꾸준히 먹는 이것 때문인데요. 언니 지금 먹는 게 뭐야? 이거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 17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. 정말? 매일 비에나 17을 챙긴다는 유지어터 용희 씨.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비에나 17이 탄수화물 흡수를 막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일 챙겨 먹지만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먹을 때는 꼭 챙겨 먹고 있어요. BNR17은 체내 탄수화물 흡수 억제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일까요?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은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. 이때 탄수화물은 당당류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렇게 생성된 당당류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음식물의 단당류 성분을 다당류로 합성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와 체지방률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실제 동물 실험에서 12주간 BNR17을 섭취한 후 대변을 확인한 결과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높은 것이 확인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BNR17은 식욕 조절을 도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. 비만하고 지방이 많을수록 렙틴 호르몬의 식욕 억제 신호를 받지 못하고 또 렙틴이 더 많이 분비되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을 정상화시켜서 렙틴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한 동물 실험에서 10주간 BNR17을 섭취한 결과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